안녕하십니까, 여러분 DK입니다. 오늘은 금일 출시된 네비그라프 차트 8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고자 영상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금일 출시된 네비그라프 8은 저는 사실 그 베타 테스터라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PC에서는 되지 않았어요. 베타 테스트는 iOS나 뭐 안드로이드 기반에서만 진행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능은 제가 써봤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뭐 딥하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짧게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어떠어떠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네비그라프 홈페이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총 6가지 정도가 추가가 되었고요. 첫 번째는 월드와이드 VFR 차트. 그래서 VFR 비행하시는 분들이 차트를 조금 더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뭐 루트, 엔트리, 엑시트, 트래픽 패턴, 트랜지션 루트, 플라이웨이즈 이런 것들 표현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Seamless Zoom. Seamless Zoom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줌을 했을 때 이렇게 거부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 말입니다. 전 지금 김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김해를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줌인을 하면 게이트 넘버부터 택시웨이까지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글로벌 프로젝션이라는 게 추가가 됐는데, Great Circle Distance in Polar Route. 아, 이게 만약에 장거리 비행을 갔을 때 이게 그냥 직선으로 표시가 이렇게 뭐 2D가 아니라 약간 3D식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장거리 루트를 짜보지 않아서 요거는 제가 추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빙맵은 뭐 원래도 제공했던 기능이고, 그리고 오토 피닝 프로시저 차트, 그리고 웨더 인포메이션인데 이게 기똥차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비행했던 거를 임포트를 해볼게요. 이게 어제 심브리프에 제가 불러온 루트인데, 김포 제주 보시다시피 요거는 차트를 좀 IFR로 바꿀게요. IFR 하이로 보시면 제가 갔던 루트가 고스란히 나오고 있고,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가독성이 좋게 나오고 있고, 여기서 더 좋은 기능은 보시다시피 활주로별 바람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 기상이 반영이 된 겁니다. 실제 메타 데이터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25번 활주로를 쓰게 되면 뒤에서 바람이 6노트가 불기 때문에 우리는 활주로를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7번으로. 이런 것처럼 차트만으로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비행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떤 활주로를 써야 될지를 내비그라프 상에서 이미 확인이 가능하고, 또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는 약간 드래그 앤 드롭 플라이 플래닝이라고 얘네들이 명시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임폴트 플라이, 어제 심브리프에서 한 거를 불러와 볼게요. 임폴트 앤 오픈하면 어제 김포 제주 루트, 어제 김포 제주 루트를 했었죠. 정확하게 모든 루트가 들어가 있는 게 나와 있고, 그 드래그 앤 드롭이 이거를 내가 옮길 수가 있나? 아, 플러스를 할수 있네요. 에어웨이즈가 나오고, 여기를 누르고 플러스를 할수 있는, 여기 애드를 하면, 아,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인서트 막사 애프터 비포. 아하, 멋집니다. 멋져요. 그래서 만약에 우와 하면서 배우는 네비그라프 차트. 그러니까 이게 비주얼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걸 업로드 해볼게요. 일단 루트 언로드 하는 게 조금 언로드. 네, 만약에 제가 제주에서 간다 그러면 잠깐 클릭하고 애드 투 루트 오리진 하고, 내가 만약에 뭐 김해를 간다, 김해 클릭, 아이고 정확히 김해 공항 클릭해야 돼요. 김해 뭐 이렇게 애드 투 루트 김해 뷰와르드 된것 같은데, 탁한으로 여기 말고 여기 이거 빼 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빼는 거 일로? 아, 리무브, 여기서 리무브 하는 겁니다. 김에 오케이 애드.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루트는 생성이 됐지만 우리가 이게 맞는 루트는 아니죠, 그죠? 지금 이 A586을 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부산을 출발해가지고 나 마켓으로 가게 할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add 루트 누르고 예, 요렇게 직관적으로 루트를 짤 수가 있습니다. 토펙스 add 루트 after 마켓 하면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드 설정하고 스타 설정하면 루트가 짜여지겠죠. 그러니까 심브리프에서 물론 우리가 짜고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비주얼적으로도 그냥 선택을 해서 차트 상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그쪽을 갈 수 있는지를 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웨더 인포메이션이 기동찬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심브리프에 의존하거나 저 같은 경우도 혹은 메타데이터를 보고서 각도 계산해서 어디서 불어온지를 보거나 혹은 플라이트 레이더를 보면서 활주로가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정보는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세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사용하시면서 하나하나 조금 익혀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은 네비그래프 8 차트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과 제가 생각하기에 좋다는 기능을 몇 가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바로 업데이트 하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